인고의 순간을 견뎌 경이롭고 기적 같은 생명을 만났습니다. 가보지 않은 육아의 길에서 불안과 걱정이 설렘과 당당함으로 빚어질 수 있었던 건 소중한 인연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들 때는 진짜 딱 그만큼의 귀여움이 있었고 조금 크니까 와서 애교 부리는 것도 너무 예쁘고 요즘에는 이제 둘째가 편지 쓰는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태어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저도 보면 항상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이 키울 때 행복한 것 같고요. 그냥 애들이 빵긋빵긋 엄마한테 와서 웃어주고 정말 해맑게 웃어주잖아요. 그 모습 보면은 정말 예쁘다, 너무 귀엽다, 내가 정말 잘 낳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작년까지는 저희가 애가 어려가지고 어디 다른 데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만 있다가 잠깐 했는데 원래는 뭐 어디 외곽지로 뭐 숙박하러도 가고 뭐 수영하러도 가고 하니까 요즘이 그나마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초보 엄마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2022년생 호랑이띠 아이 엄마들이 주축으로 모인 순우름 돌봄 공동체 꿈숲 호야입니다. 순우름 돌봄 공동체는 만 13세 미만 돌봄 아동을 둔 가정들의 자조 모임으로 돌봄을 품앗이 형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우리도 의지할 곳이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다 첫 아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물어볼 사람이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그냥 막연하게 우리끼리 정보를 주고받자 아니면 그냥 애기 얘기하자 이런 의미로 시작했는데 그럼 우리도 공동육아를 정말 각잡고 해보자 이게 된 것 같아요. 호러와 코믹을 오가는 장르 불문 하루가 정신없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들 앞에서는 무장해제. 가끔 엄마라는 이름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곁에서 응원해주는 이들이 있어 육아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집에 모여서 막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끼리 하는 말이 우리는 산후 우울증을 안 겪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아무래도 또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육아에 대한 난이도가 좀 낮았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혼자 집에서 끙끙 하는 것보단 언니들 만나고 사람 같이 만나서 이렇게 모여서 육아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가요. 함께 모여 효율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고민하는데요. 공동육아는 부모는 물론 아이에게 온기와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저 우리 가족도 애들이 조금 뭐 할 때 다른 집에 맡길 수도 있고 다른 집에서도 급한 일이 생기면 저희 집에 맡길 수 있고 이런 안정감이 가장 큰 순우름 육아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기쁨이고 애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만나면서 우리 이거 하자. 그리고 한 해를 거듭할수록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순우름 돌봄을 이제 함께 하면서 같이 키우다 보니까 서로 이제 배려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어느 곳보다 사랑스럽고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곧 출산을 앞둔 엄마들을 위한 축하와 축복의 자리. 공동육아를 하고 있는 다양한 가정들이 함께 했는데요. 혼자 육아할 때보다는 같이 육아를 하기 때문에 덜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애들이 좀 빨리 성장을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순우름 문화를 녹인 제주만의 특별한 공동육아 네트워크. 육아 전반에 든든한 힘이 돼주는 문화는 작지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의 가치를 육아를 통해 키워가는 중인데요. 이에 따는 저 말고 다른 분들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기 이름
먹방이에요. 내 아이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하는 육아. 친밀성과 사회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요. 여럿이서 모이니까 또 우리 아이들도 다른 또래나 아니면 오빠나 형아나 오빠 그리고 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양육자 피로 해소, 긴급 돌봄 등으로 만족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불안과 위기를 톡톡히 환기시켜 주었습니다. 수누름 돌봄 공동체가 이 여기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재능을 가지고 수누름 돌봄 문화 확산을까지도 영향이 미치더라고요. 엄마들의 그 재능을 하나하나 모아서 문턱 없는 재능화 수다를 연결시키고 긍정 양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 수누름 공동체는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들의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공동육아는 일과 생활 균형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엄마로만 머물고 싶지 않은 제주의 청년들을 만날 시간. 육아로 사회생활을 중단해야 했던 여성들이 다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있는 경력 있는 여자들 협동조합입니다. 오늘은 마을기획 프로젝트를 위해 모였는데요. 엄마로서의 강점은 물론 날카로운 분석력이 발현됩니다. 요즘은 다도가 이렇게 많은 저기를 갖추는 게 아니고 간단한 도구로도 즐길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없는 제주도에서 나오는 차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다도를 같이 하고 관련된 디저트를 먹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서 조금 놀아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과 가정 중 택일보다 양립으로, 경력 단절보다 연장을 위해 엄마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기존에 어떤 경력이 있었든 제주도에서는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쓰임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마을에서는 제일 부족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네, 우리 엄마들 사람이 만났을 때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네, 마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아이 말고 나의 미래를 이렇게 준비할 수 있다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들 삶의 큰 활력 내지는 좀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롯이 나를 돌보는 것, 경력 있는 여자들 활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자기 돌봄인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어떤 그림책 명상의 주제는 잠시 멈춤입니다. 차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도 멈추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투영된 프로그램입니다. 일단 잠시 멈춤을 할 수 있는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잠깐 덮어주시고요. 찌잉볼 소리와 함께 명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육아와 살림에 지친 엄마들이 자기 돌봄을 통해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찾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지역과 연결되고 마을에 연결됐을 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의 마음은 엄마가 가장 잘 아는 법. 마을 키움자 사업의 일환으로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작은 교실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을 하였는데 이 방학을 대비하지 못하는 엄마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정말 엄마 마음으로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출산과 육아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나의 성장을 방해하는 안 좋은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면 진짜 공동체 안에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키울 수도 있고 또한 저희 경력 역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필요한 것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능력. 엄마의 시선이기에 가능한 일들은 단단한 커리어로 발휘되는데요. 얘들아, 우리 제일 처음 이 세상에 내려온 소리 씨앗이 뭔지 기억나? 알아요. 선생님 감동이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육아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빚어내는 경력 이음의 노력들. 움츠러들기보다 당당하게 다시 나로, 다시 우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있어서 사실은 아이에게 가장 먼저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 육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교육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인가에 대해서 찾아다니다 보니 그 교육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될 수 있고 내가 성장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나를 계속 끊임없이 돌아보고 나를 성장시키는 일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내가 어느 정도 변하고 나서 아이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엄마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너도 같이 이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 보자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비로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육아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그런 보람, 감사 이런 것들을 많이 찾게 된 것이 저한테는 육아인 것 같아요. 끈끈한 연대와 관심으로 막연했던 두려움을 확실한 행복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며 키워가는 따뜻한 육아의 발견. 세상 가장 위대한 이름 엄마는 오늘도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